안녕하세요. 나이스민스타입니다. 오늘은 투자 물건이라고도 할수 있고,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네, 안성의 금호올림 더 프라임입니다. 금호올림 더 프라임은 민간 임대 아파트인데요. 10년 동안 임대로 있다가 그 후에 이제 분양 전환을 받는 그런 아파트예요. 최근 들어서 이런 민간 임대 아파트 분양도 상당히 인기가 많은데요. 왜 사람들은 이런 민간 임대 아파트 투자에 열광하는 걸까요? 아마 그 이유 중에 이미 주택을 가지고 계시거나 또 소액으로 투자할 물건을 찾는 분들에게는 세금적으로나 여러 가지 조건에서 민간 임대 아파트가 되게 자유롭기 때문이죠.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먼저 청약에 제한이 없습니다. 청약 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할수 있습니다. 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요. 단 해당 보증금에 대한 대출을 받을 예정이라면 대출 여부도 꼭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또 전매가 무제한입니다. 오, 이거 굉장한데요. 이것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단타로 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 청약 당첨 이후에 사정에 의해서 임차권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다른 사람에게 언제든지 양도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매가 되는 거죠. 투자로서 좀 구미를 당길 수 있는 부분 아닐까 싶습니다. 또 세금 부담이 없는데요. 네, 이건 임대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소유권이 당연히 없겠죠. 그렇게 취득세에 대한 부담, 또 나중에 뭐 전매 시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도 없고요. 거기다가 10년 동안이라는 뭐 기간을 주기 때문에 그 동안 편안하게 살수 있어요. 그래서 보유세 또한 또 없는 거고요. 그런데 이건 투자적인 입장인데 뭐 다른 부분은 뭐 만약에 이 집에 거주하시려는 분들한테 좀 좋은 조건이 없을까요? 네, 있죠, 당연히. 일단 편안하게 태거 걱정 없이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년에 한 번씩 임대료 상한 또한 5% 이내에서 진행하니 최근에 집값 오르는 거에 비하면 상당히 착한 편이죠. 그리고 이런 민간 임대 아파트들의 뭐 조건들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뭐 굉장히 뭐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서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을 줄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 안성 금호올림 더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처음 임대 계약 시에 확정 분양가를 제공을 하는데요. 10년 후에 부담 없이 내집 마련을 할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아마 10년 후에는 이거보다는 비싸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내집 마련을 했다라고 생각하시고 받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 공급하는 안성 금호올림 더 프라임은 어떤 곳일까요? 먼저 안성 금호올림 더 프라임에 대한 조감도 한번 보고 있는데요. 와, 멋있죠? 주변에 여기 이제 보시면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택지지구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당왕지구라는 개발 사업이 진행된 곳입니다. 주변에도 한 8,000세대 가량의 이제 세대가 들어오고 형성이 되는 그런 미니 신도시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조감도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요. 좀 내려 보시면 여기는 이제 대지 면적, 연면적, 건축 면적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밑에 보시면 세대수 1,240세대, 59 타입, 74 타입, 84 타입으로 세 가지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입지 환경을 한번 보시면 네, 여기 요렇게가 당왕지구예요. 당왕지구에 현재 여기 삼정 그린코와 더 베스트가 입주를 한 상태고요. 추후에 나머지 이제 아파트들도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요렇게 큰 약간 광역지도로 보시면 여기가 이제 현장인데 안성역이 여기는 이제 나중에 수도권 내륙선이 들어오는 위치예요. 이제 동탄과 청주 국제공항을 이어주는 뭐 이것 때문에 안성이 많이 올랐죠. 그죠? 그리고 추후에 이제 경부 고속도로 안성 맞춤 IC가 생기는 거고요. 현재는 여기 안성 IC를 많이 이용하시고 있습니다. 평택과 이제 마주하고 있죠. 얼마 전에 여기 스타필드가 들어와서 많은 분들한테 이제 알려진 곳이기도 하고 또 이제 소액 1억 미만 이제 그 아파트 이제에 대한 투자, 소액 투자에 대해서도 인기가 많았던 지역이기도 하고요. 쭉쭉 보시면 학군도 갖춰졌다, 뭐 힐링 자연이다, 생활 인프라가 갖춰졌다. 사실 뭐 이미 여기 밑에 보시면 이 아래쪽이 원 도심이기 때문에 이미 다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살기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프리미엄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는 이제 10년 동안 이사 걱정이 없다. 청약 제한이 없다. 세금 부담 역시 없다. 전매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양 전환에 대한 부담이 없고요. 굉장히 좋죠. 지금 현재 9월 달 정도에 분양 공고가 나온다고 하니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전에 안성에는 센트럴 카운티라는 기존에 분양했던 이렇게 민간임대 아파트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랑 약간 성향은 다른 거는 뭐냐면, 거기도 뭐 전매 제한도 없었고 그런 제한은 없었지만 거기는 확정 분양가가 아니었었어요. 그럼 뭔가 다르죠. 물론 여기 이제 금호홀림 같은 경우도 확정 분양가가 얼마에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이 앞으로의 프리미엄이 얼마가 더뭐 결정이 날지 나올지 정해지겠지만, 현재 센트럴 카운티의 경우에는 뭐 면적에 따라서 타입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84타입 기준으로 봤을 때 3000대 초반, 저렴하게는 3000대 초반부터 프리미엄이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니 한번 제가 봤을 때는 노려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이번 기회에 청약 넣어보시고 만약에 당첨되시고 그 추후에 어떻게 하실지 고민을 하신다면 저희 민스타 쪽으로 한번 연락 주시면 한번 플랜을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짧게 이렇게 영상 마치고요. 좋은 성투하시길 바랍니다.